있어. 거기 혼자 가서 있지 말고 거기 앉아 있어. 그런 거 나쁜 짓이라 그랬지. 매번 호되게 혼을 내보지만 여전히 되풀이되는 아이의 행동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아빠는 난감해했습니다. 굉장히 난감하죠. 이게 지금 집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 밖에서라 그러면은 상당히 큰 문제죠. 이게 이런 부분을 빨리 좀 어떻게 좀 고치고 그러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특별하게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어가지고. 며칠 뒤 우리는 준영이와 아빠를 전문가와 만날 수 있도록 주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나이가 되게 몰라요. 몰라요. 자기 의사는 얘기하나요? 얘기는 못하고 행동을 하니까. 아빠는 그동안 해왔던 고민을 털어놓으며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별다른 방법을 몰랐었고 네. 못하게만 이제 혼내는 쪽으로만 네. 그렇게밖에는 못했어요 사실은. 전문가는 아이에게 생활 훈련처럼 자유 행동도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충고합니다. 자유 행위는 많은 사람 다니는 어떤 공적인 장소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선 여기는 사적인 장소. 를 알려주는 교육을 우선 시키고요. 길을 건널 때 네. 빨간불이면 안 건너가고 파란불이면 건너가도 된다는 걸 많이 교육시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예, 것처럼 예.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여기는 빨간불을 저기 들어온 것처럼 빨간불 여선을 하면 안 돼. 만약에 욕실에서 화장실에서는 해도 돼. 그런 거를 갖다가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요. 이렇게 남자의 자유행위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했는데 씻을 깨끗하게 손도 씻고 또 깨끗한 휴지에다 이렇게 하고 자기의 몸을 씻을 수 있도록 그 청결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렇게 보니까 트레이닝복을 입고 언제든지 이렇게 수영해보고 공적인 장소도 만들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자꾸가 달리고 단추가 달린 옷을 입히면 그것이 그러해질 수가 있어요. 또한 준영이에게 무료한 시간을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방치해 놓으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자유행위예요. 그게 놀이기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니가 이렇게 다양하게 뭐 할 수 있는 거를 아버님이 이렇게 같이 시장을 같이 간다 본다든지 자꾸 이렇게 운동을 같이 한다든지 그거를 하면은 자유행위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동안 방법을 몰라 답답했던 아이 문제를 상담하며 아빠는 이제 답을 찾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부모들이 성교육 전문가를 만날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아 부모들이 모인 자리에 특별히 전문가가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아이들의 사춘기에 대처해왔던 부모들에게서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느 날인가 이제 아가씨가 이제 지하철 쪽으로 이제 출근을 하는데 얘가 등을 갖다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좀 했는데 네. 그 자리에서 얘를 사진을 때리더라고요. 맞을 때 됐네요. 제가 봤어요. 절대 뭐 하여튼 다른 사람이 오면서는 손님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하니까 네.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나 저 오빠 너무 좋아해. 나 학교 졸업하고 저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이런 아이가 있거든요. 그 상대방 오빠는 그럼 뭐라고 해요? 싫다고 그러죠. 그 아이는 굉장히 상처를 네. 받아가지고. 그걸 받아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쌍방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지 일방적인 게 절대 아니라는 걸 그 아이는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진짜 잠잘 때 저는 잘 안 걸치고 자는 편이거든요. 집사람은 그것도 안 좋대요. 애들 앞에서 무조건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뾰족한 답,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인간 삶에서 정답은 없어요. 최선의 답만 있는 거지. 내 자녀의 성, 내 자녀의 성뿐 아니고 나의 성에 대해서 내가 진지하게 고민해 봤는지 네. 우선 그게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한 차례였지만 부모들에겐 자녀의 사춘기와 성 문제에 대처하는 자세와 방법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이런 간담회를 참석했다고 해갖고
뭐 금방 달라지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 본인들에게도 이런 기간 이런 시간이 정기적으로 좀 제공된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배운 거 다시 두 번째 와서 다시 또 그걸 내면화시키고 또 가정에서 그걸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를 또 가질 수 있는 것 그런 어떤 그 연계되어 가고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은가 본인들에게도. 전문가들은 장애 청소년에게 필요한 성교육은 첫째, 내 몸이 소중하다는 것, 더불어 남의 몸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며 두 번째, 친밀한 사람이라도 공적으로 만질 수 있는 신체 부위와 만져선 안 되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 세 번째, 누군가 자신을 만지려고 할 때 안 돼, 싫어라고 소리치는 것 등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성적인 호기심에 집착하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방과 후에 아이들이 갈 곳은 몇몇 복지관에 한정돼 있고 받는 인원도 적을 뿐더러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만나본 부모들은 한결같이 이런 부분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사춘기 장애 청소년들이 집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뭐든 가르쳐주면 어설프지만 천천히 배우고 알아가는 15살 현종이. 발달장애아인 현종이에게 사춘기가 찾아왔을 때 엄마는 지금